자,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집 있죠? 단원별 기출문제집 여러분 펴시면 761페이지 기타 소득세부터 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핵심 요약을 양도소득세부터 제가 하기 때문에 이거 기출문제집 해설도 761페이지 기출문제집 기타 소득세부터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1번 문제 봅니다. 23회 자 문제인데요. 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보시면 소득세법상 고저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니까 지역권을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지역권을 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그랬는데, 이게 공익사업과 관련한 건지, 공익사업과 무관한 건지, 이걸 좀 밝혀놨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역권을 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상업소득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상업소득,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타 소득이고.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우리 부동산 관련 상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그래서 임대업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그 다음에 또 소위 말해서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전세 주택과 관련한 거, 또그 다음에 분리과세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테마인데요. 그럴 때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왔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를 보면, 먼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요게 대여로 인한 소득, 요게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자,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요.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느냐,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느냐가 포인트인데, 부동산에 미등기 부동산 포함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못 하고 사업소득이고요. 또 그다음에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요. 자, 그래서 부동산 위에 상의 권리에, 그러면은 우리가 전세권이라든가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이거 사업소득이고. 자, 근데 지상권과 지역권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지상권과 지역권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요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서 재작년에 개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지문에 조금 이제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지상권과 지역권 요거 대여소득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 요건 뭐고? 상업소득, 포인트는 상업소득으로 과세하느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느냐가 포인트예요. 부동산 임대업은 이게 상업소득인데, 상업소득으로 과세하느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느냐가 포인트인데,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 해요? 이거? 기타소득이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이제 공익사업과 무관한 기타 지역지상권이나 지역권 대여소득은 이거보다 상업소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험 지문에 실전 같으면 이렇게 지역권을 대응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만 나오면 요거는 이제 세목표입니다. 요거 그러면 이의신청 바로 들어갈 거리고, 이의신청이 바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지상권, 지역권 나오면 이게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무관한 것인지를 반드시 밝혀놓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지상권 대여소득은 상업소득이다, 뭐 이러면은 이게 이제 곤란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보다 기타 소득이고, 그 외에는 뭐고? 상업소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상업소득입니다. 근데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다? 기타 소득이다. 이걸 여러분들 꼭 주의해서 알아둡니다. 실전에서는 밝혀놓았을 건데, 여기선 지금 밝혀놓지 않고 있는데, 예전 기출문제를 수정했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역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 요거 상업소득이라는 거, 원칙적으로 공익사업과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 밝혀놓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보시고, 출제자 의도를 봐서 지상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원칙적으로 뭐라고 요거? 사업소득이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타 소득인데.
동그라미 3번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랬는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대여소득은 뭐다? 사업소득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법에서 물상보증인 생각하셔야죠.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도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은 거니까 이거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을 대하고 받는 소득도 이것도 보다 사업소득입니다.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대하고 받는 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국외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비과세에서 주택 임대 사업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서 1개 딱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당연히 뭐로요? 사업소득으로요. 그러니까 국외 발생한 국외소재주택, 국외소재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 받는 것도 사업소득입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옳습니다. 정답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실전에서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지 아닌 건지를 지상권, 지역권은 밝혀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4회 예측 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고저에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국외 소재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1개 딱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데 단 고가주택과 기준시가 9억 초과한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문제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한다? 맞습니다. 2번 봅니다. 3주택이요.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금에 산입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자, 전세주택은 몇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지 2억이니까 간주임대료 총수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우리가 핵심 요약할 때는 제가 또 이거 설명을 다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 강의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가 임대 있잖아요. 상가 임대는 상가 임대에 대한 소득은 상가 임대는 이게 한 채든 두 채든 자, 상가 임대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임대 소득을. 자, 그다음에 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아니면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든 즉 전세로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무조건 상가 임대는 과세합니다. 근데 주택 임대 소득은 주택 수와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느냐 보증만 받고 전세 형태로 임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봅니다. 한 채일 때, 두 채일 때, 세 채일 때 임대소득이요. 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는지 또 아니면 자,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는지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 주택이냐 월세 주택이냐 구별은 다른 거 없어요. 시험 지문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럼 뭐다? 전세주택이고 그런 말 없이 임대했다 그러면 뭐예요? 월세 형태로 임대한 겁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한 것을 전제로 서술이 되어 있고 이건 예외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채일 때, 두 채일 때, 자, 세 채일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요 주택 임대소득 자 이렇게 한번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 전세 형태로 임대했을 때 먼저 한 채요 딱 1개 소유하는 자에 딱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했을 때는 비과세합니다. 자, 근데 과세하지 않는데 다만 단 근데 자, 한 채랄지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하는 게 있는데 고가주택이요. 기준시가 9억 초과는 고가주택과 과세기간 종률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로 기준시가 9억 초과는 고가주택과 그 다음에 국외소재주택, 해외 소재하는 주택은
국외 소지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다 그럴 때는 한 채일 때는 무조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원래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원칙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거는 고가주택일 때도 포함해서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월세계 형태 임대주택과 달리 고가주택이라도 얘는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하면 무조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을 포함해서 과세 안 해요. 두 채일 때 월세 형태로 임대하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두 채부터는 세 채 무조건 과세입니다. 근데 전세주택은 2주택까지는 무조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3주택일 때 과세할 수 있는데, 3주택일 때 과세할 수 있는데, 자, 3주택 이상이면서, 보세요. 3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 주택수가 세, 전세주택은 3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3억 원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 총수금액에 산입합니다. 즉,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딱 정리해줍니다. 주택수에 따라. 이제 대충 감사받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자, 우리가 이게 전세주택이냐, 월세주택이냐,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2번 질문 보니까 다시 보세요. 3주택, 소형주택 제외합니다.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요 3주택 계산할 때, 전세주택은 3주택, 주택수를 계산할 때 3주택에 소형주택은 제외하는데, 그 소형주택이라는 게 요 3주택에서 소형주택은 단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소형주택 제외하는데 이 소형주택이라는 것은 기준식 그러니까 전용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하고요. 어떻든 간에 3주택 이상이면서 2번 질문 계속 보세요.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 이렇게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들어있으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전세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금에 산입한다. 자, 보증금 들어있으니까 전세주택입니다. 그럼 몇 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여긴 딱 보니까 지금 2억이니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총수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전세주택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득세를.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봅니다. 2주택과 소형주택 아닙니다.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금액에 산입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는 질문인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택 두 채하고 상가 두 채가 있대요. 그러면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대. 보증금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건 전세계 형태로 임대한 건데 상가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주택은 두 채래요. 자, 근데 보증금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전세주택입니다. 자, 그러죠? 보증금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전세주택은 두 채일 때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런 경우에 상가 임대소득만 과세한다고 그랬으니까 맞는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총수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지 주택 임대소득도 과세한다고 해도 틀려요. 이거는. 그죠? 전세주택은 2주택일 때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지금은.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요. 또는 양도일 현재로 해서 기준시가로, 실거래가 아니고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주택을 말하고요. 그렇죠? 고가주택이 당되면 1주택이라 할지라도, 고가주택이 당되면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1주택 임대소득도 고가주택일 땐 과세한다. 이거는 기준시가로 9억 초과주택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요. 5번입니다. 상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금에 산입한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용비를 뺄 때 그럴 때 이 총수익금액에 당연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요, 요거는 원래 포함하지 않아요. 자, 총수익금액에. 근데 다만,
공공용의 납부액을 초과해요.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명에 산입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산입한다 그랬으니까 납부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명에 산입한다. 죄송합니다. 이건 반대로 제가 설명을 드려버렸네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말이 헛나갔어요. 자, 부동산 임대 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부동산 임대 수익,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 사업소득은 이렇게 계산해요. 총수입금액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그럴 때 이 총수익금액에 보세요.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전기료 수료 같은 공공요금은 제외합니다. 이 총수익금액에 전기료 수료 같은 공공요금은 여기에서 이제 제외하는데 근데 요걸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과해서 받은 것은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초과하는 금액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하여튼 2번이 아까 틀렸고요, 여러분들. 3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28회 때 쭉 24회 때 나오고 쭉 안 나오다가 28회 때 또 나왔네요. 한번 봅니다. 1번의 공익 목적의 지상권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어떻게 하냐?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공익 목적의 지상권 지역권 대여 소득은 요거 뭐라고요? 기타 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아까? 기타 소득이다 그랬습니다. 기타 소득. 요거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다? 기타소득이다. 자, 그래서 제외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매매업, 그 다음에 건설업은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번 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을 계산할 때 공지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요거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하는 결손금 마이너스가 발생했으면 다른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다른 소득에서 공지합니다. 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 임대를 받았을 경우에 주택 임대에 따른 과세 소득은 없다 그랬는데 요거는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요 문제 28회가 출제됐을 때까지는 28회 문제가 출제됐을 때까지는 2018년도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발생한 이제 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일 때 14% 소득세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죠?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문제 28회 때 출제됐을 때는 1,8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이하니까 뭐였어요? 비과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 과세입니다. 지금 과세예요. 그래서 요 4번이 지금은 과세 소득은 없다 그러는 게 틀렸어요. 이걸 이따로 바꿔줘야 돼요. 이제 이따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따로 바꿔야 되고 5번 봅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깊은 내용이 28회 때 나왔었는데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요까지는 포함을 해요. 근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요, 요거 처분이익은 요 금융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설을 한번 보세요. 요 문제는 아까 요약집이 없었기 때문에 요 한번 봅니다. 해설 한번 봅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에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차감되는 금융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인데 요게 사실은 뭐 좀 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잖아요. 이 총수익 금액은 또 어떻게 구하냐면 총수익 금액은 임대료 플러스 월임대료 받는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뭐 자 보험 차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뭐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등등 계산하는 건데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이제 또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쭉 있어요. 그런데 요 계산식이 쭉 있는데 우리 교재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또 자세히 설명하면 길어요. 여기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그럴 때 이제 보험 금융수익 같은 것은 빼게 되는데 여기 그 빼는 금융수익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이라는 것은 포함하는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이게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건데 그냥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3번 문제가 28회 때 깊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회적인 거니까 일단 신경 쓰지 말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또 4번 지문은 계속 내용을 또 반영을 해서 알아둡니다. 자, 요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수급은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 이제 분리과세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갑니다. 25회까지 이게 문제가 나왔었네요. 그랬다가 28회 나오고 지금 29회 30회 안 나왔고요. 한번 봅니다. 4번 문제 보니까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지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볼게요.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얘는 월세주택이에요? 전세주택이에요?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이에요? 월세주택이에요? 보증금이란 말 들어있으니까 얘 뭐예요? 전세주택입니다. 기준시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이니까 9억 초과했으니까 얘 뭐예요? 고가주택이에요. 자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고가주택 원래 월세계 형태로 임대했을 때는 고가주택은 한 채일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에?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기준시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잖아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면 고가주택이니까 한 채면 원래 과세잖아요. 임대소득도 한 채라 할지라도. 근데 보증금이란 말 들어있으니까 얘 뭐예요? 전세주택이에요. 이 지문에서는 전세주택이에요.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을 포함해서 과세한다 한다? 안 해요. 몇 주택부터 과세?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 맞게 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증비란 말 들어있으니까 전세주택이고 1주택이라 할지라도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포함해서 전세주택은 한 채일 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자 이거 10억 원에 해당 주택을 전세금 받고 임대 얻은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게 맞네요? 네. 자 그래서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주택을 두 채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형태로 나머지 한 채는 전세 형태로 임대한 경우에 월세 계약에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된다. 여기 보세요. 주택이 두 채인데 한 채는 월세 형태로 한 채는 전세 형태로 임대했어요. 그러면 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한 주택만 과세한다. 맞죠 여러분들? 전세주택 보증만 받고 임대한 주택은 한 채 이 전세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래서 2번 주택을 두 채 소유한 거죠. 한 채는 월세 형태 한 나머지 한 채는 전세 형태 임대하면 전세주택은 2주택이니까 과세하지 않고 월세 계약에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3번 봅니다. 거주자의 보유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의 주택을 보되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4번 봅니다. 주택 임대로 인해서 얻은 과세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해당 거주의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자 원칙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요 지문도 지금은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과에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일단 맞다 보셔야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하겠다. 요거는 아까 요약집이 없었지만 저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해요? 사,
사업자 등록하면 세금을 내고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 안 낸대. 그럼 누가 사업자 등록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 납세하겠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것은 5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고자가 사업자 등록한 경우와 상관없이 실질과 세원칙에 따라 소득세 납세를 가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사업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소득세 14% 세율로 분리과세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썼냐면 자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걸 지울게요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과세 시 우리 분리과세 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요약식할 때 한 건데 다시 한번 수익금액 임대소득에 대한 여기서 수익금액에다가 뭘 곱하냐면 1-필요경비율 1-필요경비율을 곱합니다 자 그래서 요 경비율을 곱하고 1-필요경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 뺀 거하고 여기다가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 세율을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14%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 14% 잘 모르겠으면 이거 14%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14%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만 꼭 알아두시고 그럴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자는 필요경비율을 60%를 공제해주고 공제를 인정하고 미등록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주택은 미등록자는 50% 필요경비율을 인정하고 또 공제되는 금액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여기에 400만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400만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미등록자 한 자는 무조건 과세예요 미등록자도 다만 세금을 계산할 때 이렇게 경비율이라든가 공제된 금액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걸 눈여겨봐놓고 그 다음에 숫자를 기억하면 더 좋지만 대충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14%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러분이 추가해서 그 아래에다가 알아둡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알아두세요 주택 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올해 2020년도부터는.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로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로 미등록했을 때,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미등록 시에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미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건데 알아두세요 아까 요약집에 없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했을 때 가산세는 이게 사업개시일로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날까지 기간에 주택임대 수익금액에 여기다가 0.2%, 1천분의 0.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0.2%.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미등록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얘기를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2020년 개정세법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했다. 가산세 적용되는데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몇 프로? 0.2%. 이것도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765페이지 3번 양도소득세, 3장 양도소득세를 봅니다. 먼저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대상, 양도의 개념과 유형,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세 계산 과정, 또 그 다음에 납세지, 양도세 납세 절차, 또 그 다음에 비과세, 이런 것들을 테마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먼저,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과세 대상과 양도의 유형은 자, 2,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올해 31회 시험에서 나올 차례가 됐으니까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음 고조의 국내 재산으로 가정하면 1번 보니까 도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촌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2번에 부담부 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요. 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고 채무인식 이외 자산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예? 증여세가 부과되고. 그래서 2번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3번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니까. 근데 변제에 대해서 돈을 못 갚아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행으로서 당해상을 변제 충당한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3번 정답이고요. 양도에 해당하는 거 그랬으니까. 4번 봅니다. 매매 원인 무효소유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불판 시대에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환원, 신탁 말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잘못 온 거 무효 판결로 돌려주라고 그래서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 받고 있는 게 아니죠. 양도세 양도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 자리인데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원. 그 다음에 5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여기서 본인 자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물상보증인 자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증여하고 사용대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돈 안 갚아서 이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물상보증인이 이게 웬 날벼락이냐 그래서 아니 내 절대 남의 돈 손에 못 넘어가게 한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그래서 경락을 받으면 자기가 재취득했죠? 경매 공매된 자산을. 그랬을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본인이 재취득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정답은 C였습니다. 28회 때 이거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 신탁, 환원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죠. 양도세 양도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어려울 거 없어요. 환원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2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혼의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전했다. 그러면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토지로 위자료를 줬어요.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토지가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혼할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오래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다만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이거 먹고 떨어져 이 그러면서 준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을 뭐로 해야 돼?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면 내 몫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옳고 3번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공유 지분의 변경 없이 그 공유 토지를 수용별로 단순히 재분할했어요.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원래 내 몫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가 받고 전이라니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 50%씩 지분이었다가 감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한다 이럴 때는 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공유 지분권 자 10% 이전하면서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분이 변동 없는 공유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동그라미 4번입니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한 경우 아까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자 여기서 자기는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어떤 자기?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또 나왔네요.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으로 판시돼서 환원될 경우 환원, 신탁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니까 돌려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세 과세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양도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미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 대상이 되고요. 골프용권. 자, 그러면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이요. 골프용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에는 기타 자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대상이 됩니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을 포함해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등등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물권이라. 근데 채권인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정답이고. 5번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이었다가 올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한다는 영업권은 대상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한다는 영업권은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업권은 다시 한번 봅니다. 영업권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기타 자산으로서 영업권은 보세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이었다가 올해 2020년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이것과 함께 양도할 때, 함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양도소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근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요것과 분리되어 양도되면 분리되어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요건 뭐라고요? 기타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기타소득세 대상이다. 자,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냐를 아셔야 되는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시험에서는 지금처럼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시험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 대상이 됩니다. 아셨죠?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4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쉬웠습니다. 26개 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지역권 대상입니까?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인데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역권 아닙니다. 용익물권 중에서.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되고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 대상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예도 적어놔야 돼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그 예입니다. 시험에서는 양도세 대상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 예까지 적어놓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1번 영업권 나왔네요.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 즉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상이 아니고 기타소이고 전세권, 지상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상 자산은 어떤 거냐? 니은번, 디귿번, 그 다음에 미음번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미음번 2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봅니다. 넘어갑니다. 5번 문제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쉬운데 5번 문제 계속 볼게요. 자, 옛날에는 더 쉬웠어요. 5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이죠.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이름과 함께 한다는 용어권은 대상이 됩니다. 2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2번 정답입니다. 3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죠. 지상권, 전세권 대상이죠. 개인의 토지를 법인의 현물출자, 법인의 현물출자는 설립회사로부터 주식 출자 지분을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법인의 현물출자도 양도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웠잖아요 여러분들. 2번 정답이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도 우리 시험은 이렇게 박스형 문제, 가로넣기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박스형 문제 한번 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아까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원토지 소유자의 사업 시행자로 이전할 때 기억번 X고, 니은번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 사채 같은 상환이란 말 들은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D급번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규정에 따라 재산분할합니다.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죠. 재산 형성의 안팎으로 노력했으니까. 근데 재산분할 총권 행세 원래 내 몫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해당하지 않고. D1번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출자, 법인의 현물출자, 조합의 현물출자 양도해당합니다. 출자지분, 주식이나 출자지분 받고 이전하니까. 미운번입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택을 양도했습니다. 자, 사업자가요. 건설업자니까 사업자잖아요. 예? 사업자가. 자, 판매란 말 들어있죠? 신축이란 말 들어있죠? 주택 들어있잖아요. 주택 신축 판매니까 이거 뭐예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을 통한 소득은 뭐예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었잖아요. 종합소득세가 왔어야 됩니다. 사업소득이니까. 이거는 사업소득,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파니까 건설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과세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이건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기억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디귿번, 그 다음에 미음번,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7번 문제 오늘 마지막으로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그 이어지는 얘기, 문제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제를 순서대로 풀지 않고 좀 어떻게 하면 좀 왔다 갔다 풀 수도 있어요. 배운 내용들을. 왜냐면 이 문제가 우리가 기본서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딱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문제가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종합 문제가 있고 막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7번 문제 오늘 라스트로 풉니다. 다음 주에는 양도소득세 우리가 양도 및 취득 시기 그다음에 비과세 이 부분을 다음 주에는 공부하고 관련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아셨죠? 다음 주에는 양도 및 취득 시기하고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을 문제를 풀고 또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오늘 나왔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저에 양도소득세 과세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무상이전에 따라 28회 때 문제네요.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과세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가 뭐냐면 항상 양도세 양도보다 사실상 유상이전 판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네요. 예.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3번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용 건물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한다는 용어권은 대상이 됩니다. 4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자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받게 될 때 그 주식이요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골프회원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에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회원권적 성격이 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 5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대상이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채권이니까 얘는 뭐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타 소득 대상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하여튼 5월달, 6월달 강의는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5월달, 6월달 강의 끝까지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해서 문제풀이 과정 또 마무리 과정들을 이제 잘 해내겠노라. 그래서 반드시 올해 합격의 결실을 맺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힘찬 박수를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